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뽑아볼 거는요, 오늘 리라쿠마인데, 이 지금 뭐 소세지 들고 있는 리라쿠마도 있고, 그냥 일반 코 리라쿠마라고 하나, 이거 뭐 그런 거 같은데, 하여튼 뭐 사탕, 눈가에 사탕 들고 있는 것도 있고, 지금 뭐 탑이 일단 좀 괜찮죠? 잡을 수 있는 인형 개수도 좀 몇 개 돼 보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죠. 일단 보시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,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이쪽이 좀 비어있는 게 이제 좀 걸리네. 일단 5,000원부터 가죠. 자, 일단은 이게 지금 이제 유리에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사이드 인형을 한번 회전 잘 먹어줘야 되는데, 그냥 여기 왜냐면 놓는 위치라 제가 이쪽 거를 안 잡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. 어? 안 빠지네. 얘 먼저 해볼까요? 얘 좀 무거운가? 무게작대 있는 건지 모르겠네. 아, 이거 허무하게 네 번을 벌써 날렸어요. 어? 이거는 머리 쪽을 들어야 될 것 같아. 자, 일단 들긴 들었는데, 아! 자, 끝났죠. 아, 이제 뽑을 수 있었는데. 자, 일단 요거는 풍차 돌리기로. 그 다음 요쪽 거를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데, 잘 껴줘야 돼요. 그렇지, 일단 나쁘지 않다. 어허. 저기 일단 그냥 놔둘까요? 저 빈 공간을 좀 메꿔놓을 필요가 있어갖고, 얘를 먼저 빼야 이 벽에 붙은 걸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야, 이게 쉽게 안 빠지네. 일단 그러면 이쪽은 무조건 놓는 위치예요. 근데 그냥 빼는데 의의를 좀 두자고요. 랜덤이, 네, 그쵸? 랜덤이 아닌 이상 무조건 놓는 위치이기 때문에, 그 놓는 위치에 대한 그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. 근데 그거는 같은 기계라도요, 똑같은 뽑기, 똑같은 토이팝, 뭐 같은 기종의 기계라도 세팅 값이, 놓는 범위를 뭐 사장님들마다 좀 다를 거 아니에요. 어떤 사장님은 좀 넓게 할 거고, 어떤 사장님들은 조금 뭐 좁게 할 거고, 다 그런 그 조작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놓는 범위가 어디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뽑기에 지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아, 요쯤이면 놓겠다 하는 그런 걸 알지만,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그 기계는 제가 어떤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. 야, 큰일 났다. 이거 두 개 뭉개야 되는데. 일단 하나라도 더 뽑으려면 이걸 해야 되겠네. 아, 흘리겠다. 오, 그렇지. 일단 얹었고요. 헤헤, 안 되네. 일단 최대한 뒤쪽에 가깝게 들어가지고 끌어 끌어. 허허. 왜냐면 이 인형이 또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인형 전체가 다 들리게 되면은 어떤 끌어가기라든지 그런 게 안 돼요. 그냥 전체가 다 들리면 잡았다 그냥 제자리에서 놓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.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돌리면 되겠다, 집게. 그쵸? 아, 이게 여기가 문제네.
저쪽을 노려봐야 되나 이제? 요것도 이 파란 이 모자 같은 거에 지금 걸릴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옆자세로는 잘 못 뜨는 것 같아요. 기계가 이게 지금 제가 거의 끝물에 와서 기계가 힘이 빠진 건지 어쩐 건지 이쪽을 뭉개지 않으면 어려워 보이네. 아니면 이 두 개를 위치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. 계속 그냥 제자리에서 놓는 위치에 있으니까 나 만 원만 더 도전해보고 답이 안 나오면은 그만하는 걸로 하고요. 뭔가 힘이 지금 들어가질 않아요. 천상 지금 이것처럼 랜덤이다 이거. 자, 이런 걸로라도 좀 치워놔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이제 다른 인형 잡을 때 그 들어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얘가 지금 무게가 몸에 다 쏠려있나봐요. 계속 몸만 들었더니 그냥 빠져버리네요. 머리가 답이네. 아, 얘를 무슨 수로 치운다 이거. 얘를 빼내야 지금 다른 게 각이 다 나오거든요. 하나 버리고 그냥 이쪽도 머리. 쟤도 일단 그냥 놔두고요. 얘는 최대한 밑으로 하여튼 좀 땡겨. 어차피 머리 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놀지 안 놀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일단 들어봐야 돼. 오케이. 이것도 한번 휘둘러보죠, 또. 그리고 이제 얘. 얘도 몸이 좀 가늘어서 다른 리라쿰하고 좀 달라요. 좀 작기 때문에. 일단 얹히고, 요건 이제 뒤집기 한번 가보죠, 이제. 몸 잡아서. 이게 팔하고 예. 정확히 좀 들어가줘야지. 아, 그렇지. 얼굴에 좀 연탄 묻었는데 제 약간 찌개때가 좀 묻어 있네요. 원래 그렇게 나온 거예요, 원래. 원래요? 원래 그걸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. 이제 다른 걸로. 아, 요거를 살리고 가야 되는데 얘는 일단 놓는 위치에 있단 말이죠. 어떻게 한번 더 가야 되나? 5,000원짜리보다 딱 만원 가죠. 그래도 좀 전 만원에 뭐 랜덤 하나에 두 개 나왔으니까. 써봐라. 어차피 놓는 데라면 좀 확실하게 조준을 하고 가볼게요. 이제 빼내는 게 지금 관건이거든요. 아이고야, 또 너무 붙었네. 그럼 요거를 얘도 뒤집, 집게 위치를 바꾸시려면 이렇게 인형에 좀 걸쳐서
너무 사이드에 갖다 대면은 집게 그냥 누워요. 인형의 저 센서가 닿아야 얘가 딱 그냥 이렇게 옆에 멈추거든요. 야, 얘 몸땡이 무거운가 보다 이거. 이렇게 들면 또 그냥 놓칠 가능성이 큰데. 요쯤에서 잘하면 되겠다. 엎쳐, 아하. 6회 남았고요. 사탕. 어? 아니, 그냥 누를게요, 이거는. 위험보다 많고 싶지 않아. 그치. 일단, 그 사이에 지금 저기 받치고 있던 게 하나가 일로 떨어졌거든요. 잘 들었다. 가자. 세워서 뒤집고. 아, 좋아. 그 다음에 이젠 요거 해야 될 것 같은데. 이쪽도 좀 머리 쪽으로. 일단 한 발 잘 들어갔어요. 조금 더 오른쪽으로. 좀 더. 제가 이 문을 이렇게 잡는 이유는 여기 이제 틈새에 유격이 있어가지고 어쩔 땐 집게말이 거기 하나 낄 때가 있어요. 그건 뭐 이 기기가 뿐만 아니고 특히 토이팝은 더 그래요. 로드 할 때 확 벌어져 있어갖고 집게가 그 속에 껴갖고 막 어쩔 때 발도 올라오지도 않고 그러거든요. 이거는 이제 더 욕심낼 게 없어 보이죠? 네. 그리고 너무 오래 플레이하면 또 저기 이제 뜨거워지기 때문에 힘이 세던 것도 약해져요.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게 좋은데, 일단은 저기 가방을 좀 제가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. 지금 가방이 차에 있기 때문에 인형 담는 가방 갖고 오고 다시 촬영할게요. 자, 일단 우리 인포 파는 호시 형께서 선물해 주신 그 가방을 그래서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 엄청 대형이죠? 그 정도 똑같은 가방이 하나 더 있나봐요. 영상 보니까 이 가방을 또 쓰고 계시더라고. 몇 개나 나왔나 한번 보죠. 일단은 소세지 들고 있는 미라쿠마 하나, 그 다음에 일반 코리라쿠마, 둘, 그 다음에 사탕, 눈깔 사탕 들고 있는 리라쿠마 셋. 이게 아까 연탄 묻은 거. 넷. 사탕 다섯. 일곱 개네. 4만원 했나요? 35,000원 했나? 최소 35,000원인 건 맞는 것 같은데, 제가 만원짜리 두 번 넣었고 5,000원짜리를 아마 세 개 넣었을 거예요. 그럼 35,000원 했나 보다. 일단 35,000원에 일곱 개 뽑았습니다. 자, 이제는 뭐 할 게 없죠. 하여튼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까지 할게요. 그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자,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.